어머니한테 왜 거짓말했어? 약간 소유 아줌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. 미안해. 미안? 엄마 미안하단 소리가 참 가볍고 쉽지? 언제까지 나한테 미안할 건데? 나 죽을 때까지? 엄마 죽을 때까지? 황금배 죽을 때까지? 아, 왜 이렇게 흥분을 해? 진정하고 엄마 얘기 좀 들어봐. 응? 아, 듣기 싫어. 아까는 소희 아줌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쳐.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 만나서 솔직히 말씀드려. 내 말 믿어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내가 주호 딸이냐고 하시더라. 내가 그런 말까지 들어야 돼? 아니 무슨 그런 막말을 해? 엄마 하는 짓이 막장이니까 당장 만나서 말씀드려. 어떻게 금방 말을 바꿔. 치료해서 다 나았다고 하면 되잖아. 엄마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정할게. 최선병이 너 좋다는데 어른들이 뭐 어쩔 거야. 황금별 시댁 가서 그렇게 해. 박민호가 황금별 끔찍히 사랑하잖아. 황금별이 살인자래도 박민호는 이혼 안 할 거야. 그러니까 나한테 덮어씌우지 말고 황금별 시댁 가서 말하라고. 솔직하고 떳떳하게. 엄마 못해. 못해? 왜? 아 몰라. 못하겠어. 엄만 황금별이 이혼당하는 것보다 내가 이혼당하는 게 좋지. 황금별 위해서라면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. 엄만 황금별이 심장병이었으면 내 심장 꺼내서 줬을 거야. 도벽이라 내가 감사해야 되겠네. 죽진 않았으니까.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? 아무렴 엄마가 너한테. 엄마 딸은 황금별 하나고 나 황금별 시다발이잖아. 황금별 들러리 세우려고 나 낳아서 키운 거잖아. 아니야. 아니라니까. 아니면 당장 우리 시어머니 만나서 사실대로 말씀드려. 엄마가 못하면 내가 황금별 시댁 가서 다 까발릴 거야. 내가 못할 것 같아? 나 여기서 나가면 곧장 황금별 시댁으로 갈 거야. 안 돼. 선택해. 내가 황금별 시댁으로 갈까?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 드릴래. 사부인, 저 은별이 엄마인데요.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? 무슨 일이신데요? 실은 아까 제가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.